페이지 중에 저는 30페이지 정도. 젊다. 야, 30페이지. 이제 그러니까 기억이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난과 역경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. 그렇지만 앞으로 겪을 일이 너무 많이 보이고,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고 너무 기대가 돼요. 제 인생이. 30페이지에 어린 시절 다 나왔고, 유년 다 나왔고, 네. 부모님과의 관계 다 나왔고, 네. 오마이걸 시절 얘기도 다 나왔고, 그렇죠. 그 30페이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? 에너지가 있게 느껴지네요. 네네. 지금 요만큼이 30페이지라고 그러면 네. 앞으로 270페이지를 더 달랠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. 열정이 그렇죠. 느껴진다, 열정.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, 세상에. 너무 아직 안 본 게 많은 거예요. 느낄 것도 많아지고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다는 의미로 30페이지를.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먼저 말씀하실 때 들었는데, 저는 일단 책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. 작은 주목, 큰 꿈. 작은 주목, 큰 꿈. 작은 고추가 맵다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? 작은 주목, 큰 꿈. 좋아요. 네, 제목 네. 좋아요. 주목은 사람들이 다 작거든요. 네네. 그냥 꿈을 크게 가져서 이 주목을 네. 세계를 제패하겠다. 네네. 오, 약간 네. 확실히 장르는 멘탈, 김동현의 멘탈 속 같은 장르. 성공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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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약간 그 만화책 같은 느낌인 거예요. 네네. 깍두기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. 만화책 좋아요.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인데. 좋다. 네. 저는 그래서 사실 그 300권이, 격투기로 300권이 끝났어요. 네. 이제 외전이야? 우와. 300 끝났어. 네. 생각보다 뭔가 많은 걸 잃었어요, 격투기로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지 못한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정말 1도 기대하지 않았던, 생각지 못했던 삶을 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추가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2회 네. 2편 그런 걸 해서 너무 멋있다. 다시 시작했습니다. 형, 근데 300권짜리 1권 읽었는데 2권 네. 스피노프는 이렇게 얇은 책이 나오는 거야. 그런 무슨 뜻 있어요? 쉽잖아. 그래서 시집처럼 얇은 책 있잖아. 아니에요. 근데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네. 네. 형도 2편 2권이에요? 너무 똑같아서 소름 돋았는데 저는 넘어온 지 좀 되지 않으셨어요? 저는 299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이게 대입을 하다 보니까 네. 나도 나름 뭐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나머지 한 페이지를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. 딱 여는 순간 어떤 계기로 인해서 헛살은 거야. 그래서 to be continue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너무 좋았다. 야, 다음 건 보고 싶다.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에 대해서 좀 아세요? 네네. 이 레벨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만렙을 다 찍었어. 네. 근데 그때부터 시작인 게임이 많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나는 뭐 이만큼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. 공감 간다, 공감 간다. 그래서 그동안 헛살았다 하면서 또 다른 어떤 계기를 터닝포인트로 인해서 새로운 또 책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? 그렇죠. 그래서 장르는 어드벤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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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원이 형이 어드벤처 어울린다. 인생은 만렙부터.